네, 살펴보시면요.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지수 살펴보시면 일단은 다우가 상승 마감해줬고 S&P 500과 나스닥은 좀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도 함께 짚어보신다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고 지금 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정규장에서도 시장 자체가 기술주 실적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을 좀 앞두고서 어느 정도 좀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바로 조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시장에 기대하고 있던 두 가지 빅테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구글까지 나왔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일단은 애프터장에서 지금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알파벳 자체는 미스가 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큰 폭으로 구글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스타벅스 실적 소식까지 들렸어요. 역시나 기대보다 미스하는 모습 체크가 되면서 좀 주요 기업들 내용들은 잠시 뒤에 오늘 게스트분과 함께 실적 내용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지표도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좀 예상치 못 한 상승이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고 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바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상쇄를 시켰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어제도 거의 2% 가까이 10년물이 하락을 했었는데 네. 오늘 역시 1% 중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 수합 역시 그 3월의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 조금 더 줄여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대체적으로 좀 3월에는 금리 인하를 좀 안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수합 계약 내용을 보면은 5.33 지금 실효 금리라고 해야 되겠죠. 5.33보다 한 8bp 정도 나 낮은 5.25% 정도로 계약을 이뤄진 걸 보면 어쨌든 선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3월에 25BP보다도 훨씬 한 3분의 1가량 낮은 계약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3월 금리나 자체는 아직 좀 부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CME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1월에는 절대 금리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의 97.9%가량 예상을 하고 있고 3월에도 지금 거의 58.3%가량 금리 동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5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장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월에서도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늘어가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5월도 이런 고용 지표까지 나오다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5월도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점차 생각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간밤에 조금 전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뭐 구글과 MS 실적이 나왔지만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가 상회하는 매출 발표하면서 오히려 장중에는 좀 시장에 오히려 좀 살짝의 활력을 좀 불어주지 않았나라고 싶었던 내용이었고 IMF도 세계 성장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3.1%로 한 0.2%포인트가량 좀 상승을 시켰는데 아무래도 IMF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좀 연착륙, 좀 경제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전일 헝다그룹 파산 이슈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시장이나 애널리스트들 월가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IMF는 중국 정부 자체에서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의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신흥국 시장 역시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뉴럴링크를 통해서 무선 뇌 칩을 이식한 환자가 처음 수술을 받았고 현재 회복 중에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잠시 좀 떠들썩했고 마지막 이슈를 보자면 이 홍해 이슈가 또 파나마 이슈가 생각보다 조금 더 심각하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잠시 얘기하면서 관련 주도 좀 봐야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군, 홍해 반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슈의 파급력이 우리의 예상 대비보다 조금 더 심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드리면서 오늘 5분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